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인 아담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나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앞에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흘러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교단에서 진행하는 수련 목회자 과정고시를 준비하면서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학 이 시험 첫 번째 문제는 이것이었었는데요. 기독교 윤리학은 일반 윤리학과는 차별성을 가지는데 그 기독교 윤리학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윤리학과 차별성을 갖는 기독교 윤리학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아니 기독교인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진행 중인 요시아 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수리하던 중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한 후에 제사장을 통해서 읽어나갑니다.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율법책을 낭독한 후 요시야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이 왕의 다짐을 들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4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것이 성전 숙정 작업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거룩하지 못한 것, 부정한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작업이었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 모든 성전 기구들을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여호와의 전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온갖 우상의 기명들이 만연한 종교 혼합주의의 처소였음을, 그래서 심각하게 더럽혀져 있었음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요시아는 이러한 우상들을 숭배하기 위해 마련된 모든 물건들을 다 모아서 불살라버립니다. 또한 7절을 보면 이 종교적 목적으로 매음하는 신전 창기들이 머물던 거처들도 다 허물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개혁은 중앙 성소에서뿐만 아니라 유다의 각 고을에까지도 선포되어 모든 산당들과 그 산당을 섬겼던 제사장들까지도 다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당들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성경은 조목조목 이야기하는데요. 5절을 보면 이 산당들을 옛적의 유다의 왕들이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지어져 사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당이 얼마나 유다 전역에 퍼져 있었는지 8절을 보면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산당들이 존재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게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현재의 자바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곳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이 베델과 굉장히 인접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극심하였던 곳이죠. 그리고 부엘세바는 남유다 최남단에 위치한 성읍으로 이곳 역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파면 팔수록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깊숙했는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산당 개혁 작업이 남유다 북단에서 최남단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것은 이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종교 개혁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을까요? 방해하는 무리들이 존재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성전 앞에 모여서 제사장이 낭독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의 다짐과 선포 속에서 많은 백성들이 함께 결단하였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들이 생각한 개혁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 의뢰했었던 정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중심이 된 요시야의 개혁은 적당히가 없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예루살렘아,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그러니까 산당을 통한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그 뿌리가 깊은지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위해 세웠던 산당이 아직까지 존재하였습니다. 시돈 사람들이 섬겼던 아스다롯은 아세라 우상과 더불어서 이 풍요, 다산, 쾌락의 여신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그모스는 전쟁의 신으로서 모압인들의 주신이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섬겼던 밀곰은 몰렉 종교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대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과 번영과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고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산당을 통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이 그리고 그 산당이 여전히 존재하였고 그곳에서 계속된 우상을 향한 예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19절 3망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계속해서 세웠던 산당들이 그 땅에 존재하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 정도까지 우상에 침체되어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우상 숭배인지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가? 나는 다른가? 쾌락과 권력과 힘과 돈의 우상 앞에서 나는 다른가? 하나님을 통해 여전히 즐거움을 얻고자 원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 권력을 얻고자 원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자 하며 돈을 축적하기 원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삶의 전반에 깊숙이 너무나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산당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우리 삶에는, 지금 우리 공동체에는 어떠한 산당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19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오늘 이 새벽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였으니 이제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오니 이제 이 어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조건적이고 일회성적인 회개가 아닌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안에 만연해 있는 그 산당들을 끄집어내며 그 모든 산당들을 제거하며 약속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